안녕하세요. 카카카 전 실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셔온 차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쿠스 차량을 상당히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에쿠스 전문 채널이 아니냐라고 여러 분들께서 많이 좀 상담을 해주시는데 꼭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뭐 국산차, 수입차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채널에서 에쿠스들을 많이들 좀 찾으세요. 저도 가급적이면은 좀 좋은 에쿠스를 많이 선별해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2014년식 15년형의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2만 7천 키로, 신차가는 무려 1억 859만 원 차량입니다. 왜 1억 800이냐? 네, 역시 아주 고가의 356만 원짜리 VIP 퍼스트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프레스티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자체가 그냥 1억이 넘어가요. 옵션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VIP 시트, 그리고 선루프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옵션 두 가지 중에 가장 비싼 VIP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은 아주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 VIP 시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뒷좌석에서 VIP 시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뒷좌석에서 뭔가 안락함과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이 옵션이 있고 없고의 차들을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차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옵션이 있는 차를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역시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두 건 있었습니다. 76만원짜리 그리고 47만원짜리 총 한 127만원 정도의 사고가 있었는데 역시나 뭐 이런 고가 차량에 뭐 80만원 40만원 정도의 보험 이력차들은 거의 뭐 범퍼 유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중고차 성능상에서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은 역시 사고 없고요. 깔끔하게 누유도 없습니다. 네, 미세누유조차 없고요. 뭐 원동기 뭐 엔진 미션 전부 불량 없이 올 양호함을 체크를 받았습니다. 엔카에서도 진단을 받았고요. 엔카 보증까지 가능한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카 보증은 고객님들께서 직접 원하시면 저희가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타이어 상태 양호하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휠에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스크래치가 왜 없겠습니까? 제가 복원을 했거든요. 이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29주차에 실제로 교환을 했어요. 아주 트레이드는 거의 뭐 한 70% 8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아시다시피 프륜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뒷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뒷타이어 트레이드가 80% 이상 남아있다라는 거는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나 프레스티지 차량답게 스마트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뒤에 공간을 보시면은 역시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열어봐도 거의 뭐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께서는 에쿠스를 더 많이 타세요. 왜냐면 그 S클래스를 갖고 있지만 에쿠스를 한 대 더 세컨으로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이유도 골프백 때문이에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이 두 개 이상 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네 개까지 실리는 아주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본넷을 열었을 때 엔진룸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요. 물론 저희가 세척을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엉망인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되진 않아요. 이 정도로 저희가 기본 세척을 했을 때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아주 양호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진 소리 아주 양호합니다. 조용하고 정숙하게 잘 관리가 된 엔진이라고 느껴집니다. 운전석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쿠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뭐 한 2010년식, 11년식 에쿠스를 타시다가 그 다음 차도 에쿠스를 타세요. 에쿠스의 진가를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5년식에 단종이 됐다 보니까는 13년식부터 모델이 좀 바뀝니다. 라이트 모양도 바뀌고요. 인기가 제일 많은 거는 이 15년형입니다. 운전석 시트도 뭐 사용감은 있지만 갈라짐 같은 거 전혀 없고 만졌을 때 아주 부들부들하고 느낌이 괜찮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이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저는 A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스도어 소프트 클로즈 도어라고도 하죠. 자, 보시면 잘 작동하고요. 운전석 문을 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메모리 시트가 보이고요. 렉시콘 스피커, 오디오 사운드, 이게 굉장히 음질이 좋죠. 이게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 모던, 그리고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그나마 프레스티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옵션이 두 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나머지 옵션은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은 후측방 경고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 이탈 방지, ASCC, 반자율 주행이라고도 부르죠. 앞쪽에 보면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돌리는 버튼을 이렇게 돌리면 이 화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이패스랑
SOS 버튼, 블루링크, 원격으로 핸드폰으로 시동을 거는 시스템까지도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잘 들어가 있고 잘 작동합니다. 이거는 뒤쪽에 있는 리어 커튼 누르면은 다시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CD 플레이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입니다. 후진을 넣으면은 어라운드 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을 넣으면은 R쪽에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점등이 되고요. P를 눌러야지만이 파킹이 되는 겁니다.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보통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굳이 사이드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굳이 사이드를 채우셨다라고 하면은 또 굳이 풀 필요가 없이 드라이브를 놓으시고 악셀을 밟으시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보수석 쪽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보시면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매입을 하고 나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뭐 이제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위가 있으면은 저희가 다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매하시고 작동 안 하시면은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좌석 역시 이렇게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 버튼이 있습니다. VIP 시트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고정식이에요. 고정식. 그 보면은 일반 요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릴렉스라든가 프론트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요추 받침인데요. 요거를 누르셨을 때 좌우로 완벽하게 내 허리를 지지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정말 뭐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시스템일 거예요. PWR L버튼을 누르면은 이쪽에 모니터가 점등이 되고요. 오른쪽에 PWR R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리어 모니터가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 프론트 이 버튼을 누르면 조수석 앞에 있는 시트가 앞뒤로 작동을 하고요. 이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좌석 시트를 이 릴렉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완전히 앞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쪽에 다리를 올리고 가시면은 아주 어딜 가시든 편안한 여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냉온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스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예, 여기에 냉온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이나 음료 같은 걸 넣으셔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보면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USB 차저랑 그리고 12V 시가잭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이 에쿠스가 어떻게 보면 K9이나 비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만 해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에쿠스를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K9도 물론 엄청나게 좋은 차입니다. 가성비 아주 좋고. 하지만 이 에쿠스가 가격 방어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가격 방어도 좋고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에쿠스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장고장도 없고 아주 옵션 좋고 그런 차는 에쿠스만큼은 정말 확실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건데 2,590만원입니다. 2,590만원. 이전에 영상들 많이들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차량 나오면은 나한테 먼저 전화 달라 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매번 정말 그 죄송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판매하기는 더 쉽겠지만 네, 그거는 저희가 이게 영상을 찍는 게 그게 이제 아무래도 크게 의미가 많이 좀 동기부여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차량을 보여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부분들 그리고 시승을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카 전시장이었습니다.